네, 안녕하세요. 어쩌다 아중부입니다. 오늘은 23년 12월 6일입니다. 자, 일전에 올려드렸던 매듭법 관련돼서 보충 추가로 좀 해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또 촬영을 또 해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지난번 영상 중에 보면 두 줄로 묶는 매듭법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렸어요. 예, 영상을 공유해 드렸는데 자, 요거 한번 보십시오.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걸 묶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. 근데 쭉 보시면 직선이 직선. 직선이고 약간 이쪽에다가 이제 끈을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얘를 만약에 이걸 당기게 되면요. 이눈 있는 데가 지금, 눈 있는 데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. 요 부분이. 이렇게 되면. 이럴 때두줄 매듭법을 이용하면은 좋거든요. 두줄 매듭법.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저 지난 그두줄 매듭법을 저 사용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요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에 있고 이제 이걸 아래쪽에서 이렇게 당겨주면 아래쪽에서 당겨주면 이 결과지를 당기는 거기 때문에 이쪽 눈에 스트레스가 많이 없습니다. 예, 대부분이요.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당기거나 살짝 위로 당길 경우에, 그럼 이제 요런데, 요런 부분이 이제 잘못하면 얘가 끌려가면서 이 눈이 망가지게 되죠. 눈이 망가지는 건 곧, 잎사귀가 없어지고, 그다음에 열매를 달수 없죠. 꽃는 분화도 안 되고, 눈이 없어져 버리니까. 그래서 요거를, 이제 유인을 할 때, 두줄 매듭법을 이용하면 어떨까.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, 또, 영상을 한번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보세요. 요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. 이렇게 아래로 당기는 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. 이렇게 당기는 거는. 근데 얘를 가운데 직선으로 이렇게 당기거나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위쪽에서 당기게 될 경우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. 문이 이렇게 망가져 버려요. 이렇게. 요걸 어떻게 하느냐. 이건 이제 두줄 매듭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두줄 매듭법에 관련된 거는 기존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. 이거는 두줄 매듭법을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두줄 매듭법을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. 보이시죠? 동일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바퀴를 감아줍니다. 두줄 매듭법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로 놔두면 이렇게 왼쪽에 왔다 갔다 걸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목이 졸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. 목이 쭉 졸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요거를 주면서 반대편으로 바꿔서 오른쪽에 있는 요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묶어줍니다. 그러면 목이 졸르지 않아요. 이렇게 목이 안 졸르죠. 이렇게까지만 하는 거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묶어두겠습니다. 살짝 묶어놨습니다.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새로운 끈을 하나 더. 그래서 요끈 중에서 하나, 둘 중에 하나죠. 그 하나는 위쪽으로, 하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제가 할 거라서 아래쪽에 있는 끈에다가 요걸 하나 묶어줍니다. 근데 묶을 때 요것도 동일합니다. 이렇게 해서 빠른 한줄 매듭법으로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러면 얘도 목이 안 졸르죠?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, 이 상태에서, 여기 아래쪽에, 요 나무 있죠? 여기다가 한번 돌려줍니다. 돌려주고요. 한요 정도 여유 있게 끈을 둡니다. 여유 있게. 한요 정도 할게요, 저는요. 자, 요 정도. 그래서 얘를요, 이렇게 맞춰가지고, 아래로 내려준다. 아래로 요걸 내려주는, 하나는 아래로 내려주는 겁니다. 요거는 놔두고, 그냥. 요거 하나는 놔두고, 요걸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, 이렇게. 아래로. 그러면 제가 여기 안 걸리겠죠? 그리고 얘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? 오겠죠? 그 대신 요거를 어떻게 되냐면 잘 보셔야 될 게, 얘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요쯤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러면 얘를 적당한 위치 정도까지 놔두고, 적당한, 얘가 여기 땡겼을 때 위로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.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위쪽에서 당겨도 안 올라가죠. 안 올라갑니다. 예. 안 올라가요. 이렇게. 예. 이렇게. 이렇게.
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묶어?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묶어줘 버리면,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그냥 묶어줘.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묶어버리면,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버리면, 여기 이제 이 나무가 더 두꺼워질 수 있잖아요. 그죠? 이 나무가. 그러니까 이렇게 묶지 마시고, 이거 묶을 때는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. 자, 여러 번 돌리지 말고 그냥 한 번만 딱 잡아서, 이렇게. 한번 이렇게 묶어줍니다. 이렇게. 네, 이렇게. 한번 이렇게 해줘요. 이렇게. 자, 보세요. 이거 해주죠?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빼줍니다. 빼주는데, 얘를 만약에 그냥 이렇게, 그냥 빼게 되면은, 이렇게 내리면은, 이렇게 내려가죠. 목 조르니까. 목 잘라버리잖아요. 이렇게. 여기 또 꽉 쪼아버리잖아요. 꽉 쪼지 않게 어떻게 하냐면, 다시 보여드릴게요. 그냥, 한 방에 보여드릴게요. 보세요. 이렇게 해서, 아래로 돌리든 위로 돌린 건 알아서 하시고, 자, 이렇게 해서 한 번,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올려요. 그리고 여기다가, 이렇게, 돌립니다. 이렇게 돌려요. 그 다음 여길 잡고, 내려줍니다. 여길 잡고, 내려줘. 그러면, 얘는 이렇게 당겨주는 거기 때문에, 목 조르는 일이 없어요. 목이 안 졸라요. 여기 이 상태에서 그냥 매듭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나는, 이제 이쪽에다가, 내가 원하는 만큼, 당겨줍니다. 이렇게. 그러면, 얘가 뭐 여기 달지도 없고, 근데 이거를 뭐 한 줄로 해도 되지 않냐? 한 줄로 해도 되긴 하는데, 저는 그래도 이게 두 줄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? 이게 두 줄로 이렇게. 왜냐면 얘가 나중에 심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, 이게 있으면, 여기까지 잡아줘요, 이렇게. 어쨌든 간에, 이 끈이.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걸 여기서 좀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?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의 힘은 여기서 받고 있지만, 여기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고,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렇게 요 눈이 닫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원하는 용도만큼 각을 유지해서 유인을 해줄 수가 있다. 그러니까 꽃눈이 닫히지 않게 내가 유인을 해줄 수 있다.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두 줄 묶는 게 더 낫다고 보고, 물론 한 줄만 묶어서 한 줄만 잡아가지고 그 위치에서 잡아서 끌어 내려놓고 당겨도 되겠죠.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두 줄 묶는 게 좋으시면 두 줄 묶는 걸로, 한 줄만 묶어서 당기는 것도 괜찮다 생각되면 한 줄 묶는 걸로,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, 여기서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자, 보이시죠? 이쪽에서 이렇게 두 줄로 묶어줍니다. 묶어주고 쭉 당겨서 여기다가 한번 묶어줘요. 일단 묶어준 다음에,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한 줄에다가, 아니 두 줄 중에 하나에다가 두 줄 저기 빠른 매듭 묶기로 해서 묶어줍니다. 그리고 내려서 감아가지고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묶어줘. 그럼 여기 틈이 있으니까 얘가 파고 들어갈 일이 없어요. 틈이 있기 때문에 파고 들어갈 일이 없고, 얘는 얘대로 텐션을 유지하면서 얘가 끌어 올라가지 않게, 위로 당기더라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, 이렇게 당기더라도, 그리고 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 텐션이 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요 두 개가 같이 잡아줘서 이제 유인을 하는데, 이렇게 쭉 보시면 내가 원하는 유인 각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1년차 결과지를 유인을 해줄 수 있다.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렸고, 이용하시는 방법은 이 두 줄 묶기를 하셔도 되고, 아니면 기존에 빠른 한 줄 묶기나 그냥 한 줄 묶기 이용하셔서 묶어놓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강, 요게 키포인트죠. 이렇게 잡아주는 게 꽃눈을 안 다치게 하는 방법이에요. 꽃눈을 안 다치게. 꽃눈이 너무 약하거나 살짝 있거나 할 때 이렇게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끈을 하나 잡아가지고 내려주는, 요게 한 가지 더 좀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요거 한번 또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요거 말고 또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. 하나 더 지금 또 말씀드려 볼게요. 바로요.